네, 4개 차로 중에 1차로는 눈이 많아요. 저길 들어갈 수 없죠. 2차로 들어갔는데 우회전한 차 보세요. 이미 지나간 차 옆을 꽝 이런. 아니 저 차는요 4차로 눈이 많으면 자기 3차로 가면 되잖아요. 근데 내가 2차로 가는데 2차로 내 옆을 와서 때립니다. 상대차가 보세요. 여기서 충분히 열리 들어가면 돼요. 열리. 저 차로 원래 4차로 가야 되는데 4차로 눈이 많으니까 3차로 가면 되죠. 근데 2차로까지 와서 2차로까지 꽝.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. 그리고 저 차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. 요 정도면은 그래 3차로 꺾을 수 있겠지. 윤리 꺾으면 요 차선 밟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내가 이미 지나가는데 나를 와서 뻥내 차에 조수석 쪽을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은 80대 20이래요. 그러면서 아니 저를 왜못 보셨대니 이거 뭐예요? 햇빛 때문에 선샤인 때문에 못 봤대요. 하참나.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여기서 돌면서 내차 가는 걸못 봤다고 쇼!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블박스를 못 봤다고 그러는데요. 이번 사고 백대빵입니까? 백대빵은 아니랍니까? 여러분들의 100%가 백대빵이라는 의견입니다. 그렇죠. 아니 상대차가 그 넓은 데 놔두고 햇빛 때문에 안 보여서 날 들이받는 말이 되겠습니까? 아, 내 정상적인 좌회전이죠. 눈이 와서 왜 1차로 안 갔어?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. 자, 2차로 가면 상대차 3차로, 4차로도 1번인데 왜 와서 들이받습니까? 100대 빵으로 하고요. 80대 20 주장하고 싶으면 그 20%는 햇빛에게 물어보세요.